형님 식사하세요. 뭐야 또 오늘은. 이 범상치 않은 비주얼은 또. 오늘 음식은 뭐야? 마라탕입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방송 때도 그랬잖아. 나 마라탕 못 먹는다고. 아, 나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나중에 또 마라탕 먹어달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라탕 먹어달라 그런 거야? 아, 근데 진짜 뱀 먹어달라는 것도 있던데요. 하,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진짜 이제는. 뭐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세팅까지 해줬는데 안 먹을 순 없고. 딱 보니까 얘는 이거는 그거네. 안 매운 거 그지? 이거는 몇 단계야? 0단계. 0단계는 아예 안 매운 거네? 그러면 이건 몇 단계야?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는데 이거는? 1단계? 1단계면 그렇게 뭐 매운 건 아닐 거 아니야. 몇 단계까지 있는 거야? 4단계. 나는 0단계부터 국물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응? 0단계는 뭐 맛 안 나네? 그냥 사골국물 이런 맛인데? 그 마라가 원래 중국어로 그거잖아. 맵고 떨떠름한 맛을 마라라 그러거든. 마가 맵다라고 라가 이제 떨다라는 말이거든. 야, 1단계도 되게 칼칼한데 이거. 살짝 매운데 벌써 땀나기 시작한다. 좀 중독성 있는 매운맛 그런 거다. 단무지는 왜 이렇게 째까네? 근데 그럼 당면하고 거의 뭐 숙주냐 이거? 영당면 맛있는데? 1단계? 별로 일로 넘어가기가 싫은데. 알잖아 또 내가 교양있게 먹는 스타일. 응? 음식에 대한 응? 조예가 깊고 매너있게 먹는 사람. 아직 1단계는 먹을 만해. 아직까지는. 아, 국물이 조금 쏘네. 아, 1단계 너무 떫어. 혀가 얼얼해. 얘는 진짜 진한 사골 맛 나. 얘는 순하고 진한데 근데 이게 더 중독성 있는 것 같아. 여기로 손이 더 가는 것 같아. 아, 매운데 중독성 있어. 이제 적기 시작한다. 다음에 4단계 한번 시켜볼까요? 아, 진짜 죽어. 나 그 뭐야.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잘 때 화장실 계속 가. 다음에 뭐 먹어달라 할지 진짜 궁금하다. 아, 근데 이것도 옷이 다 젖고 지금 땀이 눈앞을 가리고 있네 또.
와. 어, 팔 떨려. 또 다져졌네, 옷이. 와. 어, 머리, 어, 두피까지 다졌어. 아직 정신이 혼미해. 이거 계속 못 달릴 것 같은데. 와. 엄청 힘든다. 아, 옷도 다 젖었어, 진짜. 다음은, 어, 손 떨린다. 그러면 얘는 아웃을 해야겠다, 그지? 고를 끝까지 다 먹어야겠다. 힘들어서 가슴을 얹어놓고 먹어야겠다. 네, 슬슬 이거 먹으니까 유산소한 기분 나잖아. 유산소한 기분 나니까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 도중에 가슴을 좀 걸치고 먹어야겠어. 힘들어요 이제. 허리 아파요 이제 이거 먹는데. 오늘 이 마라탕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맛있긴 맛있는데 지금 먹 이거 다 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야 사우나 갔다 온 기분. 한편으로는 되게 얼큰한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얼얼하면서 되게 개운해요. 먹고 나니까 약간 그 사우나에서 샤워를 마치고 온 기분. 근데 먹고 나면 다시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1단계가 좀 자극적이고 맛있긴 한데 그냥 노멀하게 식사용으로는 어, 0단계가 나은 것 같고 1단계는 아무데서 못 먹을 것 같아 나는. 2단계 3단계는 뭐 그거는 내일이 없을 때 먹는 거고 저희가 이 정도로 먹을 거면은 웬만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매운 걸 거의 못 먹는 사람이라서 지금 뭐 온몸에서 반응이 오는데 지금 아 이제 살이 막 떨리고 있어 지금. 아, 운동한 것보다 더 개운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다음번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부디 노멀하고 저자극적인 음식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이거 애들보다 니들이 지금 다 짜는 거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저녁 한번 화끈하게 달려보십시오. 오, 매워. 바이바이.